안녕하세요. 팝스인 서울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신곡 알고 싶어로 돌아온 젤로입니다. 알고 싶어는요, 시원하고 청량감 있는 여름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곡이고요. 여러분들을 더 많은 팬분들을 알고 싶어하는 저의 호기심을 드러내는 곡입니다. 알고 싶어의 튜닝 파트는 후렴이고요. 알고 싶어 널 이 부분입니다. 첫 번째 트랙에 수록되어 있는 셀러브리티라는 곡이 있는데,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은 곧 해가 질 것 같은데 해질 때쯤에 이제 집에 들어가시는 길에 노을이 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곡을 들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흡입력이 있는 곡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Be Better이라는 곡 있는데 팬분들을 위해 썼던 곡이에요. 여섯 번째에 수록되어 있는데, 지하철 타던 저의 모습들과 그런 것들을 가사로 담았고, 여러분들 좀 더 친근감 있는 저의 모습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지 리스닝 곡이니까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첫 솔로 앨범을 위해서 따로 준비한 거는, 이제 솔로 활동을 앞두고 나서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게, 앞으로 솔로 활동을 하려면은 조금 더 다양한 모습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컬 레슨을 받자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보컬 선생님께 연락을 드려서 이제 레슨을 받게 됐었고, 이제 녹음을 계속 하고 있는 동안에 아무래도 제가 보컬을 전문적으로 그렇게 배웠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녹음을 할 때 항상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많이 편안해진 것 같아요. 조금 잡혀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저의 솔로 활동을 기다려주신 저희 팬분들에게 정말 묵묵히 제 앞을 지켜주시면서 응원해주시고, 배 계속 곁에서 외롭지 않게 쓰다듬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정말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의 자랑스러운 아티스트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지금처럼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팬분들의 반응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학교 이제 학생분들이신가 봐요. 학교에 등교하실 때 댓글을, 저의 그 SNS에 댓글을 서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학교 등교 갈 때 이거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캡션을 다시 바꾸기도 했었고요. 네, 너무 저도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나서 했던 것 같아. 그렇습니다. 뭐 이런 춤입니다. 나의 신체 부위 중 자랑하고 싶은 곳은 키요. 왜냐면 키가 크거든요. 80입니다. 지금 휴가가 주어진다면 하고 싶은 것은 하와이 여행 가보고 싶어요. 여행을 가본 지가 좀 꽤 오래돼가지고 하와이를 예전에 한번 갔다 와본 적이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다시 데뷔 전으로 돌아간다면 하고 싶은 것은, 저는 악기 배우고 싶어요. 조금 제가 관심 없을 때 억지로라도 남아 몸에 이렇게 익혀놓으면은 나중에 음악할 때 쓸 때가 많으니까, 네. 악기 다루는 거. 최근 본 남의 뮤직비디오는, 남의 뮤직비디오 뭐 왔더라?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지금. 블랙핑크의 Kill This Love요. 키디스 러브, 블랙핑크 분들의 이제 노래는 항상 좋으니까, 네. 멜로디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최근 관람한 영화는 누구랑? 최근에 영화를 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패스 안 되겠죠? 영화 패스할게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면 원하는 나의 모습은 제임스 딘이요. 팝스인 서울 시청자 여러분, 이번 알고 싶어는 시원하고 청량감 있는 노래니까 지금 여름에 딱 즐기기에 좋은 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원하게 노래 들으시면서 기분 좋은 여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젤로였습니다.